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보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트. 오늘도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리티 족집게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오라 소리가 없어? 전화를 안 하셔. 지난달에 네. 패럴림픽 때문에 네. 좀 죽었죠. 아 제가 거기 가서 있느라고 여기 올 시간도 아니, 없었나 그래도 봐. 그래도 저는 이제 주업이 방송이니까 방송으로 네네.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네. 먹구멍에 풀칠하는 거. 네네. 저는 힘들죠. 네. 교수님은 주업이 따로 있잖아요. 교수. 네 그렇죠. 그게 제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아, 더 힘들지만 저는 이제 방송을 안 하잖아요. 네. 가슴이 허전해. 가슴이 허전해. 가슴만 허전한데 저는 목이 허전해. 아, 밥풀이 안 들어가서. 아니, 그래도 좀 네. 위안이 되는 거는 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그 외국의 언론들이 거의 뭐 역대 최고였다. 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줘서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네. 저는 굉장히 네. 역사적인 그 참여를 했는데 네. 네. 개회식과 패럴림픽 네. 폐회식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네. 네. 비쌌던 거 아시죠? 비쌌던 거 아시죠? 와. 네, 클래스를 보여주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없어가지고, 거기다 방송까지 죽어서 그냥 그러네.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아유, 죄송해서. 날도 춥고. 네, 그랬는데요. 내복도 없고. 네, 근데 하여튼, 두고두고 네. 기억에 남을 네. 감동적인 장면들이 여러 개 지금 머릿속에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네. 텔레비전으로 봤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개표회식 다. 네, 괜찮은 뭐 수준을 보여줬다.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 너무 그러신다. 정말 주변에 있는 외국분들은 아, 정말 네. 이제 뭐 좀 해주세요. 나 이제 못 가고 가지고 열받고 있다는 표현 좀 해주세요. 근데 뭐 클래스 차이 좀 났으나 어쩔 수 없어. 자, 없죠? 그래서 하여튼 다음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간에 올림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인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네. 아, 올림픽 개최 그 이후. 이게 정말 그 올림픽은 잘 치렀는데 지금부터의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죠. 네. 사실은 올림픽 개최를 결정하는 네. 순간서부터 사실 고민하기 네. 시작했던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게 여지껏 안 풀린 네. 그런 부분이죠. 네.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것은 역시 나중에 재정적 부담이 커져서. 그렇죠. 그렇죠. 강원도민들의 삶이 팍팍해지지 않나 그런 네. 걱정을 했는데. 네. 뭐, 부분적으로 뭐 상당히 해결된 부분도 있긴 하고요. 예, 예. 우선은 잘 치러진 건 정말 큰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올림픽 유치 때부터 사실 저희들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회 활용이 중요하다. 네네. 그래야 진짜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가 한 단계 뛰어오르는 데는 그게 더 중요하다. 네네.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 발목 잡는 것이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건 어려운 네.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네, 없는 네, 것인데 네. 이런 희망은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가서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네.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랬는데 네. 해내거든요. 네. 이 문제도 풀어낼 거라는 희망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풀어낼까요? 가야 되지 않나. 네. 물론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안 되지만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올림픽 유치에서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보다 이 사후의 활용이 강원도의 미래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옳은 그렇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북한까지 참여하면서 남북 문제의 어떤 물꼬를 트는 좋은 계기로 활용했는데 네.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더 미래에 잘 먹고 잘 사느냐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달려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분명한 것은 네네. 치르는 과정에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됐다는 그렇죠. 거. 그거는 우리가 네.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뭐 우리 둘만의 얘기는 탄이 없으니까 우리 참 올림픽을 멋지게 치르도록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셨던 국회 평창특위위원장 황영철 의원님을 모시고 모시기 잠시 전에 네네네네 아 뭐 우리 코너 없어졌어요 그 동안에 아 왜 이렇게 급해요 대충 넘어가요 일단 황영철 의원님을 모시고 멋지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했던 거 다 여쭤보려고 네네네. 합니다 네네네. 한 다음에 네. 아 그렇게 이제, 되는 건가요? 아이 그러면 아,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 네. 올림픽 그 후 AS 안 되나요? 이거거든요. 안 되나요? 이거거든요. PD가 이렇게 해달래. 그래 또 음악을 깐다고. 아니, 죽겠어. 아니, 이게 정말. 바이브레이션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밋밋하게. 아니 별걸 다 요구해. 내가 무슨 저 유재석도 아니고 지금 신동엽도 아닌데 이렇게 하여튼 대충 해봤습니다. 네네. 자, 이 올림픽 그 후 AS 안 되나요?에 대한 이슈워드 정리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저는 좀 쫀쫀하게 그냥 이번에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일단은 강원도민들이 좀 부담을 덜 위해서는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손 들고요. 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 노력할 테니까 정부에서 좀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쫀쫀하게 가기로. 그 네. 매주 네. 굉장히 그 파격적인 걸 던져서 나를 찌그러지게 만들고 네. PD한테 비웃음을 당하게 만들더니 오늘은 조금 공부를 덜 하신 것 같네. 그 좀 아, 이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역습으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되고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치사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뭐 아, 그러던 때 말이죠. 아니, 그럼 백지장이라도 하나 들고 오시든지. 아, 이거 백지장이 아니잖아요. 이거. 무거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선배님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아, 이제 다리 이렇게 나오네. 저는 파출소와 경찰서. 오늘은 거의 뭐 필생의 역작을 들고 나오신 느낌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뭐 우리 PD가 벌써 감 잡았습니다. 아시죠? 네네. 우리가 뭐 하나 문제 해결하고 다음 문제 더 큰 게 만났을 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파출소 피했더니 경찰서 만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중요한 거는 앞으로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슈워드 정리까지 끝났고요. 예, 예. 이제 궁금한 거 우리 네. 황영철 의원님 모시고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있어야 됩니다. 어서 오세요. 저쪽만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네. 이 방송은. 네. 제가 점점 까칠해집니다. 네. 잘 봐주세요. 하여튼 저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평창특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올림픽이, 근데 올림픽, 패럴림픽 다 평가가 괜찮아요. 외국 언론도. 네, 성공적으로 네. 끝났다. 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평창올림픽 유치 과정서부터 네네. 또 이 끝나는 과정까지를 다 이제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표현하기를 평창올림픽에는 강원도민의 세 번의 눈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의 탈락의 탈락. 그 아픔에 눈물이 있었고 또 성공 개최 유치를 성공하는 그 성취 성공의 네네. 눈물이 있었는데 이 세 번의 눈물을 잘 씻어내고 정말 세계인에게 강원도와 평창을 널리 알릴 수 있게 잘 끝나서 네. 너무나 기뻤고요. 네. 우리 도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활용 계획이나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곳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죠?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강릉 또 하키 센터. 왜 아직까지도 지금 올림픽 끝난 지가 이제 꽤 됐는데도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장을 보면은 사후에도 경기장 활용도가 좀 높은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경기장에 따라서 예, 경기장 규모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이제 운영 주체가 나름대로 아 여기는 좀 활용해도 충분히 쓸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다들 이제 활용 주체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군데하고 이제 가리왕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건 너무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비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적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 주체가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하여튼 깊은 논의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4곳 시설 중에서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3곳이에요. 네.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하키 센터, 슬라이딩 센터. 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하고 하키 센터는 관리 주체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사실은 오늘 당장 사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뭐 스피드 스케이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3개월 정도 기간만 주면 이거를 어떻게 국가가 사후에 활용할 건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내놓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 과정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걸 철거할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국가가 어느 비용을 좀 더 분담하면서 지원하면서 관리를 하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기본 이제 원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나겠죠. 여태까지 이제 보도되는 걸 이제 보면은 결국은 뭐 한 45억 원 정도의 운영 비용 가운데 누가 예상되는 적자가 45억인데 그중에 정부 그다음에 우리 도 누가 얼만큼 부담을 할래? 뭐 이게 좀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상 적자가 한 45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100억 정도 규모의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는 전문 시설도 원래 네 곳이 한 45억 정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100억 정도 들어간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과연 그 순수하게 거기서 이제 결손액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분담 비용을 국가가 얼마나 이제 분담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되면 어찌 보면 이제 관리 주체가 결정이 되지 않은 곳도 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3개월 동안 시간을 좀 달라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그 안이 나오고 나면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또 강원도와 또 문체부와 깊은 상의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강릉도, 평창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함께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밀당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죠? 밀당 해야 돼요. 도하고 정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도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국비 부담 비율을 뭐 기왕이면 한 70 정도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뭐 6대 4로 줄이자는 얘기도 나오고 또 문체부에서는 55대 45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밀당의 가장 큰 기준은 분담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부담이 안 되는 정도 선에서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부담은 계속 되면서 흐지부지 뭐 그냥 이렇게 포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사실 그래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같은 걱정을 도민들이 많이 하셔서. 네네. 제가 저희 특위가 3월 말까지가 임기였었어요. 3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됐는데 바로 5일 전에 3월 25일 날 마지막 회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이제 문체부 장관과 조직위원장과 이제 강원도지사를 출석시키게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은 거는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그건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입장은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후에 뭐 중앙정부가 우리 책임 없어 이렇게는 이제 못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런 협상이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이거 대통령이 공약도 하셨어요. 국가가서 책임져야 된다. 아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후보 시절에 강원도만의 책임으로 맡겨두지 않겠다. 중앙정부 지금 나서겠다고 멘트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마 PD가 오고 찾아서 다시 돌리세요. 다시 돌릴 수 있어요. 그 전에 저한테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약속을 안 지키면 꼭 지킬 수 있게 아주 자료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강원도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중앙정부가 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비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 법안이 좀 뭐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게 또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래서, 왜 이게 잘 안 되죠? 아, 그게 이제 사실은 국민체육진흥 법안을 낸 것은 이제 서울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서울올림픽을 치른 레가시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공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법률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계올림픽도 역시 같은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을 계속 냈지만 사실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 안 된 거는 입장이 많이 틀리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강원도가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논의되는 것이 결국은 국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주고 강원 지방비로 또 일정 부분을 같이 서로 이제 그 매칭해서 활용하자 비용으로 쓰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는 여수 엑스포 끝난 다음에 여수 엑스포 위원회가 계속 이 운영비를 국비를 지원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강원도 평창 올림픽 뭐 유산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 위원회에서 시설을 관리하게 하고
그 시설의 관리 운영 비용을 국가가 거기에 대주는 형태로 하면은 충분히 방안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네. 그 체육공단을 만들어서 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해도 되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한 차원에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이 체계적으로 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강원도가 준비를 해야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이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않고 강원도 입장도 역시 이 중앙정부에서 이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결과를 이제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논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아마 이 관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yes or no로 일단은 답을 들어보고 네. 추후에 부족한 건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yes or no. 그 곤란한 질문을 하셔서 죄송은 한데 네. 시청자분들이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죄송한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귀찮은 시청자분들이 도민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 황 의원님한테 궁금한 게 도민들이 많으니까 단답형으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성공적이었다. Yes or no로만 대답하세요. 아, 예, yes. 아, 네, 네. 저 지금 무슨 동그라미 드는 건지. 아, 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성공적이었다. 네. Yes. Yes. 나는 평창 특위 위원장으로서 애를 정말 많이 썼다. Yes. 아, 그렇습니다. 네. 올림픽 시설, 돈만 좀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아, 이 번갈아서. 번갈아갑니다. 아니, 안 나오신 것처럼 지금 시침을 드리는데 그래. 빨리 가시죠. 오랜만에 모셔서. 오랜만에 모셔서 그런가 봐.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올림픽 시설, 결국 돈만 줄줄 셀 게 뻔하다. No. 자, 사후 활용의 국비 75% 지원. 당연하다. 당연하다. Yes. Yes. 네. 최문순의 강원 도정이 추진하는 사후 활용 방안. 답답하다. 아, 이거 참 어려워요. 아, 뭐, 네. 나중에 추후 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세모. 패스 좋습니다. 패스를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평화올림픽 실현 네.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가장 컸다. 아, 뭐, 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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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가능하다. 세모. 세모. 패스. 네. 패스. 네. 네. 만 18세 선거권 보장해야 한다. 예스. Yes. 네. 올림픽 성공의 숨은 주역은 역시 강원도민이다. 아, 이건 아주 큰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아, 크게 예스. 좋습니다. 누가 질문을 만들었어요? 아, 이건 뻔한 질문을 만들었어요. 이거 마지막 질문인가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이 편하게. 아주 훌륭했어요. 아니, 여기 황금 뿌락지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아니, 공간에 곤란한 것도 있으니까 편하게 해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기 조금 고민하다가 패스한 거. 최문순의 강원도정이 추진하는 사후 활용 방안 답답하다. 예. 네. 답답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지난번 마지막 특위를 하면서 네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강원도가 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도와달라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네. 이제 용역 과정에서 제의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유산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체육공단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언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좀 네.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확실한 카드를 갖고 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을 좀 분명하게 정리하고. 정리해서 네. 지난번 개헌 안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낸 개헌. 네. 제가 뭐 자세한 걸 여쭤보기는 어렵고 네.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30점? 30점? 네. 굉장히 100점 만점에 30점. 예. 왜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일단 그 대통령 권력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이번에 핵심이 어쨌든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런 잘못된 틀만큼 보면 바꾸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안 담겨 있어요. 그거는 조금 방법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하여튼 촛불의 국민 표현된 국민들의 촛불 정신, 의사가 제왕적인 대통령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로 대표한 여권의 그 개헌안을 보면 지방 정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방에 나눠주겠다는 거고
이쪽에서는 보면 거의 내각제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네. 총리한테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내각제거든요. 네. 네. 그 정도인데 그럼 조금 방법만 달리하는 거지 제왕적 대통령에서 조금 권력을 나눠야 되겠다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분권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 권력의 네. 분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요 임명권이라든지 또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 또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운영 문제 등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배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누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제왕적 권력의 지방분권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전에도 조금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방법으로 마치 대통령의 권력을 나눈 것이냐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18세 저 선거 저 연령권이나 뭐죠 선거권이나 문제는 네. 한번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뭐 저희도 그런 기본적인 입장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그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그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이 학교 현장에 과연 이제 정치적인 선거의 문제를 어떻게 잘 또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민은 있는데 그래서 뭐 학제화도 연결시키겠다 뭐 이런 보완책은 내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하 불문 이제 우리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18살의 선거권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맞는 변화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또 이제 올림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또 중진 의원이 나오시니까 이것저것 안 여쭤볼 수도 없고 좀 정치적인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만은. 네, 네. 다시 올림픽 이제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고 위상이 좀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강원도민의 힘도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 자,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이 사후 활용 방안도 잘 멋지게 나와서 우리 강원도가 좀 한 단계 팍 도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과정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올림픽 이후에 이 올림픽이 치러진 나라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올림픽 유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선례들이 좀 있었던 예,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강원도는 이제 올림픽 유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올림픽 유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유산위원회가 세계인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치러졌던 이 기억들을 오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세계에 나가면 평창 그러면 와 박수치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강원도를 찾아올 때 우리 평창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데 가는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원도의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고 또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뭐 이런 것들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잘 해내야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강원도 내 규정 발전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것은 강원도의 남부축이에요. 원주, 횡성, 평창, 강릉 뭐 이렇게 남부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축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역구에 철원, 하천, 양구, 인제, 홍천 또 고성, 속초 이런 지역은 사실은 지역 발전에 있어서 많은 도비의 투자가 필요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도비가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굉장히 도비 지원이 적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후에 많은 또 도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내에서도 이거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었고 우리한테 손해만 된 거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도 소외. 그렇죠. 전체에게 다 훌륭했다. 그리고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좋습니다. 아, 좋은 걸 지적해 주셨네요. 예, 네. 오늘의 주제. 네. 뭐 또 주제가 따로 있습니까? 올림픽 후 AS 안 되나요? 우리 저 선생님 노래를 하셨지만 저는 뭐 예. 좀 목이 좀 가서.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하면요. 네. 가수도 하라 그래요. 이제 네. 머리 아파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잘하시는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의 이슈워드로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데 네. 하나의 이슈워드로 어떤 거로 정리하실 수 있나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다운 표현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신지. 이제 국민 우리 도민들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네. 거기에 또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중앙정부도 우리가 바꿔낼 수 있고 우리 또 강원도민들이 더 힘을 모아서 하나로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네.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원래는, 기대해 주세요. 네, 원래는 이제 우리 저 교수님이 좀 까칠하고 제가 긍정적인데 네. 오늘 이 올림픽 유산 이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너무 네. 중요한 문제인데 네. 올림픽을 막 하나 돼서 했지만 좀 관심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 더 큰 문제 만났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의 얘기를 해주셔서 제 얘기가 다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도민들 궁금한 것도 오늘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서 긍정의 힘도 주셔서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